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하나님을 택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1절로 10절 좋은 무화과 나무, 나쁜 무화과 나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후 예레미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광주리에 각기 다른 무화과가 담겼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먹을 수도 없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중동 지방에선 무화과 나무가 두 번 과실을 맺는데 지난해의 가지가 맺는 첫 무화과는 늦은 5월이나 이른 6월에 거두고 새로운 가지에서 자라나는 두 번째 무화과는 8월이나 9월에 거두게 됩니다. 첫 무화과는 그 해의 첫 수확이자 먹을 것이 귀한 봄철에 허기진 배를 채우고 더 풍성한 추수를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훗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가리켜 처음 거두어들인 좋은 무화과로 비유한 것입니다. 또 다른 반면에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인은 나쁜 무화과로 비유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결국 멸망과 버림받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돌보시고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쉽게 망각했습니다. 인간의 편협하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애굽의 보호를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옛적 광야에서부터 지속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두려움을 마주한 우리들도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말고 세상을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담대함을 갖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